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사과를 하라는 거죠? 본인이 발언한 거. 본인이 그게, 발언한 문제. 그게 사과를 하는 거죠? 사과 못하겠다.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 말씀. 아니 그러니까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것은 좀 더. 다시 한번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은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강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 없죠. 아니 지금 이 청문회 장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청문회라고 무조건 사과하면 안 되고 세월호는 과도합니다. 세월호는 과도하다. 과하죠. 아, 세월호는 과도하다.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제가 그 당시에 도예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한 그 우리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님 따님 포함해서 뭐 친인척들이 우리 경기도나 경기도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들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동 따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과 그거는 뭐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그것과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 절차대로 요구를 하면 개인적 소신과 상관없이 법적 절차 근거가 있다면 자료 요구를 했다면 내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뭐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쌍용차 관련해서 노조 자살특공대라는 발언을 지금 오늘 하셨는데 예. 네. 제가 그 요 끝난 그 다음에 제가 도의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당시에 쌍용차 우리 노조원들 손해배상 선처 관련해서 여러 번 그 당사자들이랑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보좌진 통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자료 가져왔어요. 여기 나옵니다. 민주당 강덕구 고민정 몇 명 의원들이 우리 그 노조원들 뭐 관련해서 그 인터뷰 간담한 거. 그 당시에 이분들이 한 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압류 액수가 무려 280억이 넘고 완전히 우리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 절박한 마음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자살특공대라는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들이 우리는 예. 자살을 하면서도 이걸 막겠다. 예. 그러니까 진압을 막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후보님 분명히 예, 보도가 된 거예요. 그분들 스스로가 자살 특공대라고 얘기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했는데 예. 제가 지금까지 우리 보좌진 의원실에서 확인한 자료로는 자살 특공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살 특공대라는 표현이 없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 노조원들한테 자살 특공대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지금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을 노조에서 전혀 한 적이 없는데 그랬다면 그건 사과를 해야 맞다. 그런 거죠? 예. 김문수 쌍용차 노조 자살특공대 발언에 반성할 문제 아니야 라고 지금 연합뉴스에 떴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사자들이 아니고 당사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들이 말하지 않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과하는 거죠? 네. 그 사과하는 거죠. 두 번째 묻겠습니다. 두 번째, 예.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월호 참사 건은 제가 그걸 잘 도지사 때 일어났기 때문에 잘 알죠.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사과를 하라는 거죠? 본인이 발언한 거. 본인이 발언한 문제. 왜 사과를 하는 거죠? 사과 못하겠다. 그리고 뭐 때문에 사과하는 그걸. 아니 본인이 발언한 거 다시 한번 돌려줘요. 예. 사과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본인이 발언한 문제 갖고 사과할 용의가 없다라는 겁니까? 본인이 무슨 발언, 그 제 발언의 어느 부분을 사과를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구판, 죽음의 구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표현 쓴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다. 그거 죽음의 굿판이라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만 그 부분은 말이요. 그 부분은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하지만 저로서는 세월호가 매우 그러니까,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유가족들이 이 부분에 성명서를 내고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만.
예. 그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벌써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너무 서울 아니, 광화문 적어도, 광장에 와가지고 적어도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하고 그것을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는 유가족들에게 적어도 유가족들이 성명서를 내서 사과하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 말씀 아니 그러니까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것은 좀 더 다시 한번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강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 없죠. 지금 이 청문회장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청문회라고 무조건 사과하면 안 되고 세월호는 과도합니다. 분명히 세월호는 맞습니다. 과도하다. 과하죠. 아, 세월호는 과다하다.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는 과다하다. 아,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세월호 분향소를 경기도가 만들어 가지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드라우마 센터의 정신과 그러니까, 의사들이 모두 아니 그래서 죽음의 구판 이것은 죽음의 구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썼단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단원고도 학생도 예, 예. 못 견디고 그러면 사과할 생각 사과할 생각 전혀 없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아니, 사과 뜻이 손에 손배 감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예? 손배 감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누가 가압류가 되어 유족이 있다고요?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그 말씀이 상당히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그로 인하여 사망했다 그러면 그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건 안 된 거죠. 그는 그 회사가 당연히 그렇게 사과 정도가 아니라 배상을 책임 그, 있죠. 지금 이 손배 가압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손배 가압류에 대한 아주 그 긍정적 입장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 손배 가압류라는 거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 아닙니까? 그걸 왜 그러니까, 긍정 그러니까, 부정을 떠나서 그건 법률적 절차인데 그러니까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이 전혀 없다. 아니 저 없다 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좋습니다. 정확히 따져야지 저보고 무조건 여기 청문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1분 주세요. 누구요? 양해동 열사 유족들에게도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양해동 열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 페북에 올린 글 조선일보 인용해 갖고 이것도 똑같은 인식 아닙니까? 언론 보도를 인용했는데 그게 뭐 그래서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양해동 열사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마치 예를 들면 그 우리 노동자들이 분실을 조장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페북에 그래서 페북을 닫은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 지금 김문수 후보는 전태일 열사 얘기하고 그리고 민주화운동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학생운동 시절 얘기하고 그러는데 30대의 김문수와 70대의 김문수의 인식의 차이라는 건 하늘과 땅입니다. 물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인식은 뭐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역사적 회의고 도저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맞지 않는 인물이다라는 게 오늘 제가 나눈 내용이 결론입니다.